청아 씨가 여전히 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던데 모자라진 않나요? 용돈 받으면 주로 어떤 데 써요? 사실은 예, 맞긴 합니다. 그렇지만 사실 제가 활동을 하고 활동에 관해서 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또 같이 부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쓸 일이 많이 없어요. 만약에 그리고 이제 엄마 나 오늘 뭐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확하게 예. 주시는 편이시고 뭐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? 뭐 사실 때? 없기는 한데 이제 그냥 뭐 옷 같은 그죠 사실 거? 요즘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근데 뭐 먹는 거? 예. 먹는 거 위주로 거. 예. 거의 친구들 만나면 이제 밥 같은 거 이제 그 아끼지 않고 예. 밥은 그쵸, 사는 편이라서 또 사니까 네. 예, 그래서 또.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활동할 때는 많이 그럼 50만 원이 매달 남겠네요? 남을 때도 있고요. 아니면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자주 만날 때는 뭐 살짝 모자라기도 해요? 그냥 딱 맞을 때도 있고 정말 1-2만 원 부족할 때도 있고 매번 다르지만 다 주십니다.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이렇게 돈을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? 이렇게 확확확 써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희 어머니만의 리밋인 거죠. 아, 그렇구나. 저도 그렇고 저도 그게 마음이 편하고 예, 나중에 개인적인 소비를 하고 네네. 예. 어차피 이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아 내가 이 정도를 썼구나 인식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네요. 네, 그래도 참 착한 딸이에요, 그렇죠? 네. 근데 이제 점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돈 관리는. 네. 아 진짜 착할 것 같아요. 예. 맞아, 저런 딸 있으면 뭐 너무 좋죠.